자세가. 보통 아는 사람들한테 안절 시절 못하지 않을까요? 맞아 맞아 지금. 중고차는 주로 언제 사는 게 좋나요? 비수기는 사실 4분기입니다. 4분기인데 11월, 12월 달에 정말 쌉니다. 근데 소비자들은 내년 되면 더 쌀 거라고 하는데 이미 그때 시기에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식 바뀐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.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. 그리고 설날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. 설날에 그런 것도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. 네, 팔 때는요? 팔 때는 사실은 추석 전이 가장 좋으시죠. 지금 딱 좋네. 지금 좋네. 지금이 딱 하는 시기지. 네. 봄에도 조금 괜찮으시고 나들이 가기 전에. 아 나들이군요. 시동 한번 걸어보죠. 예? 스타트가 짧네요. 우리 저번에 뭐 정비하신 분이 그렇죠. 말씀드렸듯이 문 여기 잡아보시면 핸들이 좀 떨리는데요? 파킹에다 한 번만 나 진동이 심하죠? 뭐 거의 디젤 수준으로 네, 떨리고 있어요. 엔진이니까 이제 좀 이거 휘발유죠? 네. 그리고 중고차 팔았을 때 좀 적당한 팁은 외관을 크게 수리하지 않고 그냥 파는 게 훨씬 조금 아, 차라리 이 상태가 좋은 거군요. 아, 그래요? 며칠 전에 100만 원 수리했어요. 그래서 100만 원 더 못 갔거든요. 그래요, 맞네요. 그냥 가져오면 저희 그냥 한 7, 80만 원 감가하겠습니다. 이런 그때 한번 인상 찡그리시면 돼요. 그러면 안 해요. 50만 원만 하겠습니다. 이러고 가져가는 이런 인상. 그렇게까지 팁 알려주면. 뭐 내고해 주지 그거 당하지.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인생. 여기만 나오면 정신이 없어요.